네, 진보정의당 노회찬 공동대표 스튜디오에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대표님은 빠찌가 없네요. 네? 빠찌가 없네요. 뺐지. 아, 국회의원 예. 빠찌 오랜만에 달아줄 건데. 아, 그게 한글로 바뀌면 제가 달려고. 아, 그래요. 이제 대선이 벌써 끝난 지도 이제 한 달이 넘었습니다. 네. 근데 야권 지지자들이 뭐 그냥 상실감, 그죠? 뭐 멘붕, 막 상태 그랬다고들 그러던데, 노회찬 대표는 어떠셨어요? 뭐, 충격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후회되거나 반성되는 부분도 많았습니다만은, 네. 뭐, 이렇게 정신이 나갈 정도는 아니었고요. 예, 좀 어느 정도 예상된 면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 박근혜 후보가 이길 거를 어느 정도 예상하셨어요? 박빙이었지만은 워낙에 오랫동안 앞서왔기 때문에 그것을 꺾으려면 상당한 어떤 동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조건을 갖추는데 좀 미흡했다 여러모로 이 자리에 비해서 꼭 물어보고 싶은 네. 거예요. 이번에 그 민주당에서 총선 평가 보고서가 있었는데 덮어졌다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저는 지난 총선 패배가 대선 패배로 이어졌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패배 원인 중에 하나가 야권 연대였다. 그 보고서에 그렇게 돼 있대요. 야권 연대 가 총선 그 패배의 원인 중 하나였다. 통합진보당이랑 연대하는 바람에 졌다. 그렇죠. 그렇게 그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전혀 분석이 그 있었다는 거죠? 보고서에. 네. 네네. 그 놀라운 일인데 전혀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고요. 한미 FTA나 해군 기지 이런 데 끌려갔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 야권 세력 전체가 종북 논란에 휩싸여 버렸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저희들 때문에 끌려왔다고 생각되지는 않고요. 오히려 그것은 그 지점에서 좀 유연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일단은 그러한 정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선거 시기에는 그러한 이제 자신의 약점이 이렇게 강화되는 방향으로 안 가려는 그런 노력도 필요한데 오히려 그 점에 관해서는 그래. 민주당의 입장은 슬기롭지 못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그 강요한 것 아닙니다. 아, 예, 그때 강요한 거 아니다. 예, 아니 강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강요한 거 아니다. 그리고 그 제주 해군 기지나 FTA도 강요한 건 아닙니까? 아, 저희들이 합의 사항에는 있었지만은 그것을 또이 표를 더 얻기 위해서 그걸 갖다 활용하는 것은 민주당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래. 아, 네. 우리는 다르다. 뭐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했으면 됐다는 거죠. 같이 합의는 했지만 비단 그 우리는 문제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당시에 그 민주당은 저희가 보기에는 이 단일화만 하면 어디선지 이긴다라는 그런 이제 신화에 너무 빠져 그래. 있었다고 저는 예. 보여집니다. 예. 네, 그 향후 박근혜 정부에서 꼭 네. 지켜야 될 공약 가장 중요한 거 뭐라고 생각하시고 또 그걸 위해서. 우리 진보정의당이나 진보진영의 전향에서는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박근혜 후보의 그 복지 공약은 네. 물론 경쟁하는 정당으로서 비판도 했지만은 새누리당 후보로서는 대단히 훌륭한 공약들을 많이 내놨다고 생각됩니다. 그중에서 특히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어떤 아주 구체적인 완화 방안이라거나 이런 것들도 많이 내놓았기 때문에 민생 문제에 관련된 공약은 가급적이면은 국민과 약속을 지켰으면 하고 바라고 또 그것이 지키는 일에 도움이 된다면 저희들은 어떠한 방식의 협력도 할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정치인이 나오셨으니까 이거 좀 들고 나가세요. 예.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 제가 빠르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단답으로 답변하셔도 됩니다. 아까 그 총선 평가 보고서 얘기 잠깐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 부탁드릴게요. 노회찬은 종북이 아니다. 들어주세요. OX로. 아닙니다. 그러면 진보 정치 세력 중에 종북이 있습니까? 저는 뭐 친북적 성향들은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그러나 뭐 북한의 지시하면 따라간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 종북주의자는 진보 진영 안에도 없다. 그렇게 큰 흐름으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개인 뭐 마음속에 제가 어떻게 다 까서 보겠습니까만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북이란 말은 쓰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18대 대선 야권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다. OX로 들어주세요. 아, 이길 거라고 질 가능성이 생각한 매우 높다고 봤습니다. 질 가능성이 매우 네. 높았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가 대선 패배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그것도 아니다.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은 문재인 후보는 정말 바보가 되는 거죠. 예. 지지율이 그렇게 낮은 후보가 영향을 다소 미쳤을 수는 있는데 결정적인 패배 요인으로 보진 않습니다. 저는 그때 볼때 이정희 후보가 아니고 노회찬 후보가 대표가 만약에 그 토론장이 있었으면은 문재인 후보 당선되는데 큰 기여를 했을 거다, 이 생각이 들고. 아니, 그러려면 예선부터 통과를 해야 돼. 제가 안 나간 걸 박근혜 후보가 이제 좋아하겠네요. 저도 질문 하나 드리면, 노회찬 이제 그 의원님 이 뵈면
참 정치인은 태도가 중요하다. 아무리 자기가 그 지향하는 노선이 있지만 그거보다는 정치인은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태도가 중요해. 참 태도가 좋으신 분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정치적 소수자로 이제 사시면 참 힘도 들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야권 연대에 사실은 상당 부분 양보를 해서 들어가셨고 그런데 민주당 패배를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 갈 길을 못 찾고 있는데 이런 순간에 오히려 진보정의당이 강력하게 민주당이 갈 길에 대해서 충고와 조언 또 진보계획진의 미래 예. 이런 좀 지금 충고와 조언을 해주세요. 예, 나서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예, 생각이 드는데. 뭐 사실은 뭐 저희가 그 코가 석자이기 때문에 저희들 앞가림하기도 사실은 힘듭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 문제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만은 야당은 야당답게 또 진보정당은 진보정당답게 마치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처럼 그래서 민주당이 야성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 그럴 리 없겠지만 드라마를 보면 상대편 선수를 스카우트해오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내각에서 고용노동 이런 분야를 맡아 세보지 않겠냐 이렇게 제안해온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우리 노도회찬 대표한테 네. 박근혜 당선인이 고용노동부 장관을 한번 하시오. 그리고 누가 들어가든 그거 하나로 다 덮일 것 같아요. 자, 제안한다면 어떡하시겠어요? 예, 더 좋은 분을 제가 추천해드리고요. 저는 정책적으로는 협력하겠지만은 오히려 진보정당이 할 일이 많습니다. 당을 또 반듯하게 세우기 위해서. 더 좋은 분 추천한다면 심상정 후보를? 예, 그건 지금 꺼내면 안 되죠. 알겠어요. 자, 제가 계속 질문 드립니다. 앞으로 선거를 위한 연대 안 하겠다. OX로 들어주세요. 네, 연대를 할 것입니다. 당분간은 아무래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묻지마 연대식으로 무분별하게 연대하진 않고 원칙을 가지고서 또 국민들이 이해하는 그런 선에서 연대를 할 것입니다. 예. 결선 투표자 좀 꼭 간절히 시키십시오. 예. 그건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근데 뭐 국회의원 지금 7명입니까? 진보정이다? 네, 제 3당입니다. 7명 정당. 아, 3당이군요. 네. 네. 존중해 존중하겠습니다. 아, 자, 김용준 총리 후보자 지명받았습니다. 네. 이거 괜찮은 인선이다. OX로 들어주세요. 아. 예, 박근혜 후보, 그, 당선인께는 아주 괜찮은 인사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뭔가 좀 역동적인 정치를 원하는 국민들에게는 좀 이렇게 너무 얌전한 인사가 아닌가. 그러니까, 오로지 태양이 하나듯이 무대 위에 대통령만 보이는 그런 내각이 될까 우려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4대강 논란이 있잖아요. 네. 감사원하고 총리실이 지금 붙었어요. 네. 또 택시법 거부권 행사했어요. 네. 특별사면 한다고 또 얘기가 나옵니다. 네. 이런 현안에 대해서 박근혜 당선인이 입장을 밝혀야 한다. OX로 들어주세요. 아, 밝혀야 한다. 예. 예. 저는 뭐 아직 취임하지 않았다고는 하지만은 사실상 지금 거론하신 문제들은 향후 정부의 운영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적절한 수준에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오히려 더 책임감이 있어 보일 것이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왜 공약을 했는데 현실적이지 않아서 수정해야 된다. 출구 전략 마련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 드릴게요. 복지 공약, 박근혜 당선인이 반드시 지켜야 한다. OX로 들어주세요. 예. 아, 안 지켜도 된다? 예, 사실 저는 뭐 다른 토론에 나가서는 지켜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네. 그 막판에 너무 이제 그 책임지지 못할 약속을 한 부분들도 꽤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예, 저희들도 물론 그랬습니다만. 재원 마련이 좀 어렵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만 국민들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사과도 드리면서 수정할 건 수정해야 된다. 진보정당에서 수정해도 시비 걸지 않겠다. 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네? 진보정당은 또 그럴 때 비판할 겁니다. 자,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박근혜, MB보다 더 나은 대통령이 될 것이다. OX로 들어주세요. 아, 그래. 어느 면에서 그렇게 기대하십니까? 네, 뭐 일단 정책 방향 자체가 MB 정부의 실패에 대한 교훈을 얻고 역발상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성공하기를 또 바라고도 있고 네. 또 그럴 의지와 철학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정치를 대하는 태도가 반정치적이지가 않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여의도 정치를 와의 관계도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래. 알겠습니다. 아까 내 코가 석자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예. 진보정의당 진보진영이 좀 빨리 예, 좀 질서가 좀 예, 잘 재편돼서 정돈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뭐 시원시원하게 예, 답변해 주셨습니다. 예, 노회찬 대표와 함께 예, 정치인 예, 즐겁게 했습니다. 예, 오늘 정치인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